당신 참 나쁘다. 나 나쁜 사람 만드니까. 그 얘기하느라고 밤새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얼굴이 까칠해진 거예요? 당신 낳아주신 어머님이시면 저한테도 어머님이죠. 가족이잖아요. 더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. 같이 집으로 가요. 제가 어머님 챙기고 있을 테니까 당신은 박사님하고 말씀 마무리 짓고 오세요. 어머니, 이제 제가 모실게요. 그동안 잘 못해드렸던 거 다 잘해드릴게요. 아! 아! 아, 어머니! 아! 사모님, 이쪽으로 한 층만 더 가시면 비상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. 이쪽으로 간절하게. 출입금지? 뭐 하는 곳이야? 너 취직시켜준 값은 했다. 오늘 니 덕에 한번 내가 웃었으니까. 회신을 넘겨 아들 병원비로 쓰려고 했단다. 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신을. 아들이 아프다고 해서 누구나 다 배신을 하고 살진 않지. 그 어떤 상황이라도 배신자는 난 용서 안 해. 되겠다. 집에 무슨 일 생긴 것 같아. 내가 가봐야겠어. 예. 장화야! 장화야, 괜찮니? 어? 아니, 세상에 이러다가 생사람 잡겠네. 어? 강서방하고 너하고 이러다 큰일 나겠다. 우선 나가서 뭐라도 좀 먹자. 어, 장화야, 어서 어서. 왜 왔어? 올 필요 없다고 했잖아. 장화야, 우선 몸부터 추스르자. 어? 내가 문제가 아니야. 그이 저러다 죽어. 저러다 죽게 생겼어. 아이고, 아가. 어쩌겠니? 하늘의 뜻대로 될 거다. 응? 그런 게 아니야. 하늘의 뜻이 아니라고. 버렸어. 내가 시어머니를 버렸다고. 넌 참 타이밍이 좋아. 왔니?